여러분, 여성가족부를 폐지시키면 뭐가 좋아집니까? 그럼 여성가족부를 강화시키면 또 뭐가 좋아져요? 다를 게 있나요? 개뿔 다를 거 없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윤석열 아기는 자기 표 얻으려고 하는 거고, 심상정 아기는 여자를 무시해? 여성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정치인들이 그따위로 하니까 국민을 반으로 갈라서. 그러면 무지몽매한 2030 아기들은 뭣도 모르고 싸운가? 싸우지 마세요. 그 2030 남자분들, 2030 여자분들을 부인으로 얻어야 되고, 또 누군가의 딸이고, 나중에 그 여성 가족부에서 아파하면 할 사람이 내 딸일 수도 있고 내 부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분들, 내 남편이 될 사람들일 수도 있어. 우리는 싸우는 존재가 돼서는 안 돼요. 이해해줘야 되고. 그게 폐지되고 강화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가족부가 왜 있습니까? 여자들이 너무 아픈 마음을 남자들이 이해 안 해준다고. 이해받고 싶어서. 그걸 원하는 거고. 남자들은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야. 남자들도 이렇게 아픈데. 서로 이해받고 싶은 그 마음이거든요. 그걸 그냥 존중해주면 되지. 가족부가 생겨서. 근데 거기서 도대체 하는 일이 뭡니까? 어떤 일을 해요? 세금으로. 그리고 문제는 그걸 놓고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그렇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는 건 무조건 나빠요. 그 가족부를 왜 폐지해야 되는지, 또는 조금 규모를 축소하자, 조금 강화하자 할 때는 이유도 얘기를 하고 서로 논의가 되고 서로 화해 무드로 해야 되지, 좋은 말로 해야 되지, 싸움이 돼서 폐지를 위한 폐지, 강화를 위한 강화가 돼서 서로 공격하고 미움질하고 싸우면 자격이 없죠. 그래도 국민들이 선출한, 그래도 강자이고 좀 배운 지식인이라고 하는 정치인분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싸움질을 가리킵니까? 선동합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거기에 감정이 섞여서 누구에게 뺏으려고 이기심으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면서 얘기할 때 미움이 개입이 되고 갈등과 분열이 초래돼서 가족부를 강화하든 폐지하든 둘 다 부작용이 나요. 서로 남녀가 2030 세대가 소통해서 이 정도 하자, 사이좋게 이럴 때 우리나라는 강해지지 망할 거예요. 그렇게 싸우면 IMF 때 우리나라 망한다고 했어요, 전 세계가. 근데 왜 안 망했어? 금모으기 운동했잖아. 나라가 아프니까.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산 거야. 사랑이 있으면 살아요. 미움이 있으면 가족부를 강화시키든 폐지하든 둘 다 죽어요. 마음을 보세요. 어떤 마음인가. 뺏고 싶고 쟤는 죽이고 싶고. 여러분이 서로 죽이려는 상대가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 있고 내 딸일 수 있고 내 아들일 수 있어요. 그 싸움을 조장하는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두 사람 다 옳은 정답이 아니에요. 미움을 쓰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서로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